자, 이제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효과는 그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효과죠. 이거는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반드시 분석해야 돼요. 이 수요공급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이 정책론 끝까지 시장을 그려야 돼요. 시장을. 지금 제가 시장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수요곡선, 공급곡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시장을 그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게 앞에서 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 완전 경, 우리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서 분석하더라도 불완전 경쟁 시장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 그린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시장 그린 거예요. 시장. 여기에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효과예요. 근데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기 전 상태를 말하겠죠. 이 상태는 지역지구제를 시행한 후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뒤죽박죽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거를 이제 눈으로는 이걸 보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릴 때 저희 동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들 아시잖아 이제 우리 동네. 어릴 때 그 동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단기에 어떻게 될까 할 때 수요가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하라고요.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대답하라는 얘기예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수요가 증가할까요? 내려갈까요? 살기 좋아지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거 이제 그거는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뭐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돼지우리 들어설 수 있어요? 못 들어서는 거지. 공장 못 들어서는 거지. 그러면 괜찮아지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가요 중간에 좀 건너뛰고 왔잖아요. 중간에 뭐 입지론이라든가 이런 건너뛰고 왔죠. 그 이유가 지금 앞에 우리 그 전에 수요 공급하고 시장론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앞에 그 사전 작업을 하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책론으로 바로 온 거예요. 예, 중간에 또 입지론 하면 그새 또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 까먹고 이제 바로 와서 설명하려고. 그래서 저는 중간에 거를 건너뛰어요. 이게 체계상 중간에 있으면 안 맞아 이게. 체계상 더 뒤로 가야 돼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오는 거예요 늘.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떤 제 수험생이 질문하더라고요. 왜 이걸 자꾸 건너뛰어요 이렇게. 수업할 때마다 이걸 건너뛰고 이쪽으로 오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이런 일반 재화 시장하고 분석의 틀이 똑같아요. 경제학에서는 이게 부동산이다, 사과다, 무슨 책상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해요. 분석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 때는요, 사실은 부동산을 직접 예를 드는 것보다는 이런 물건들 있죠. 이런 물건들 예를 드는 게 여러분한테 이해하기는 훨씬 쉬워요. 그걸 부동산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탁을 예를 들어볼게요. 교탁. 어떤 이 교탁 시장이 이제 안정적인 시장이었어요. 안정적인 시장에서 이게 10만 원 하고 있었어요. 이때도 이제 생산하는 사람이 떤떤은 되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이유는 넣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무슨 이유로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기존의 공급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더 벌죠. 그걸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요만큼만 해도 정상이윤은 버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초과이윤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의 기존 공급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 공급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기존에 팔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장기적으로 두 마리 생산하겠죠. 이제 공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자, 이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기존 공급자는 뭐 직원 더 뽑고 시설 더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거 공급하지 않던 사람들도 오 저거 돈 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신규 공급자가 진입을 한다 그래요. 신규 공급자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 규모가 늘어나는 거죠. 그 늘어나는 게 이제 공급 증가예요. 그러면 이때는 공급 곡선을 어느 쪽으로?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래야 되겠죠, 이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면은 이, 일단 요점이 단기 균형이거든요, 이게. 요점. 요점이 지금 요 상태, 요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예, 여기 없어진 상태니까 여기 없어진 상태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초과이윤이 어떻게 해요? 초과이윤이 이제 사라지기는 다시 10만 원으로 돌아왔죠. 요거는 이제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된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요거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한 번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이때 생산 단가와 이때 생산 단가가 같다라는 거죠. 그죠? 이때 생산 단가 이때 생산 단가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같은 10만원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기존 업체들이 더 많이 만든다 그랬죠? 새로운 이 업자도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만들려면은 이 자재 공급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재 공급 업체의 기존 공급자가 더 주문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우리도 좀 자재 좀 주시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자재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그냥 옛날 가격 그대로 공급할까요? 여기도 달라 저기도 달라 그러면은 이 자재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면 자 보세요. 이 초과이윤 2만 원이잖아요. 이 초과이윤 2만 원이 아래 위로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상품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요. 원가는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초과인 2만 원이 아래 위로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기에서 초과인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원가는 올라가고 물건 가격은 떨어지고. 그럼 여기에서 이미 초과인이 사라져 버리면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계속 주문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일단 가정을 하기를 주문을 넣는데도 그 자재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초과이윤이 있겠죠. 그럴 때는 계속 여기까지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가 이제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1번의 경우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비용 증가 산업이라 그래요. 2번의 경우는 비용 일정 산업, 불변 산업이라고 그래요. 불변. 근데 어떤 게 보통이에요? 이 공급이 증가한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이죠. 이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안정적인 모습을 띠다가 이게 장기 균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초과이윤은 없었어요. 여기도 초과이윤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초과이윤이 있거든요. 초과이윤이 있는 거는 장기 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기 균형과 장기 균형을 연결한 거를 장기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요. 이걸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보다 장기가 어때요? 더 완만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더 완만하거든요. 보통 경제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비용 일정 산업인 경우도 얘기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이 비용 증가 산업하고 비용 일정 산업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분석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비용 증가 산업을 생각해버리면 더 복잡해요, 분석이. 비용이 증가되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분석은 이렇게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요. 분석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장기 공급 곡선이 수평이 돼요. 이제 예외적이긴 하지만 분석이 간편하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비용 일정 산업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는 지금 좀 중요도가 높지 않아서 이렇게 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예전에 출제는 됐어요. 비용 증가 산업의 경우에는 최초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죠. 최초 원래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급이 증가돼요. 처음 수준보다. 근데 비용 일정 산업은 원래 수준과 같은 가격 수준에서 공급이 증가해요. 그렇게 표현해요. 원래 가격 수준보다 높으면 무슨 산업? 비용 증가 산업. 원래 수준과 같은 수준에서 하면은 비용 일정 산업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요것도 예외적이고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예외적인데 비용 감소 산업이 있어요. 아주 예외적이에요. 희한해요. 공급이 증가하는데 그 자재 가격이 떨어져요. 컴퓨터 산업이 그래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4GB USB가 4, 5년 전에 한 3-4만 원 했거든요. 4GB면 요즘은 4GB면 별로 그냥 거저주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4GB면 평생 써요. 문서 작업은 지금 그게 십몇 년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도 아직 2GB를 못 썼어요.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죠. 근데 4GB 요새 뭐 만 원도 안 할걸요? 그잖아요. 똑같은 4GB잖아요. 같은 기능이, 같은 성능이죠. 근데 4, 5년 전에는 3-4만 원 했는 게, 지금도 3-4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업체가. 엄청난 초과윤 얻겠죠? 지금도 3-4만 원이면 엄청난 초과윤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가격에서는 초과윤이라고. 더 떨어져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초과윤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가격이 떨어져야. 그래서 지금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공급이 많이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많이 증가해서 가격이 이만큼 떨어져도 아직은 뭐가 존재하는 이렇게 해도 정상 이윤은 얻는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장기 공급 곡선 이렇게 돼요. 이거는 아주 예외죠. 아주 예외. 그죠? 원래 가격 수준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서 초과 이윤이 사라지는 거는 비용 감소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요점이든 모두 다 장기 균형이에요. 장기 균형. 초과 이윤이 사라지는 위치예요. 근데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이렇다.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일정 산업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건 사실 한 번 정도 나온 것밖에 안 돼요. 중요도가. 그래서 효과에서는 지역지구제에서 효과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은 중요도가 낮고요. 뒤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교재에서 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역지구제 224쪽에 괄호 1번에 지역지구제 목적에서는 첫 번째로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어요. 자, 이거는 사측 시장이 제대로 못하니까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넷째 줄 끝에도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한다. 그래서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제가 주로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단기 효과 나오고 있죠. 단기 효과 하면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장기 효과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잘 보세요. 기억을 장기 효과의 기억 주택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의 공급자들은 초과인을 획득하게 하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 초과인을 획득하게 되고 요거까지는 사실은 단기 효과입니다. 기억의 첫째 줄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는 단기 효과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 줄부터가 장기 효과예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죠. 여기 공급자들은 둘째 줄부터가 장기 효과입니다. 그래서 니은을 보시면은 지역 지구제 실시는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이것만 나와 있죠, 지금. 이거는 지금 B
비용 증가 산업, 불변 산업, 감소 산업 어떤 거 얘기하는 거요? 불변 산업만 얘기하는 거 지금.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거 전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택 가치 수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앞에 장기적으로라는 말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일정하다면 하고 장기적으로 원래의 주택 가치 수준에서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일정하다면 하고 장기적으로 원래의 주택 가치 수준에서 주택 착공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됐죠. 다음에 만약부터는 삭제. 만약부터는 삭제. 눈길도 주지 마세요. 네, 머리만 아프니까 됐죠. 네, 디귿도 삭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다른 거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1번, 3번은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다음에 괄호 3번에 지역지구제와 독점의 문제. 자, 요거는 그 옆에다가 독점의 문제 옆에다가 사전적 독점의 문제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사전적 독점의 문제. 그리고 그 옆에다가 지역간 형평성 문제 같이 써놓으시면 돼요. 자, 이게 지역간 형평성 문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사전적 독점의 문제예요. 사전적 독점 문제. 요거는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 또는 개발하지 않는다 이런 정부가 계획을 발표를 하면은 예전부터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 돼요. 또는 피해를 보게 돼요. 그죠? 그 발표 후에 토지를 사서 매입해서 오는 사람은 이미 땅값이 올라간 상태에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초과 이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예, 발생하는 것을 사전적 독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예,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관련되고요. 예, 넘어가시면 나옵니다. 괄호 3번에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은 이제 그렇게 읽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나오고 있죠. 예, 부동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지 사후적 독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괄호 4번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1번과 3번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쓴 기본서 원고에는 1번, 3번 이런 거 아예 집어넣지 않아요. 그냥 2번, 4번, 5번 이런 것만 언급합니다. 2번, 5번은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죠. 그리고 4번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괄호 5번에 가면은 지역지구제 문제점 있죠. 예, 그게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다 써놔도 되고, 그 밑에 이제 바로 해도 되겠네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5번은 1번, 5번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고요. 그죠? 맞죠? 내용이 동그라미 1번과 5번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죠. 예, 그런데 2번, 3번, 4번, 6번은 경직성 문제예요. 그렇게 범주를 나누어서 기억하면은 훨씬 쉬워요. 경직성이라는 단어의 의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6번을 읽을 때는 그런 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 획일적인 규제다 이런 것 전부 경직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은 훨씬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그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세대간 형평성이 개선된다. 세대간 형평성이 좋아진다. 자, 요 표현은 이제 그냥 형평성이라는 단어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 근데 이게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죠.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인데 효율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지금 세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이 소리잖아. 그럼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여유가 효율적으로 쓰면 지금 세대가 효율적으로 쓰면은 더 다음 세대가 쓸 여유가 더 많아지겠죠. 예, 그러면은 세대간 형평성은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역간 형평성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지역 저 지역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지역간 형평성은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대가 함부로 자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서 빌려와서 쓴다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자녀분들 다 있으십니까?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좀 더 신경 써야죠. 아직 총각이지. 제가 애만 안 낳았어도 별 걱정 안 하는데 앞으로 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함부로 자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1990년도에 리우에서 환경 라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누가 갔었는지 하여튼 그 환경 라운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막 그 분리수거하고 막 이런 거를 그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 처음에는. 아니 그래도 좀 배웠다는 사람이 막 버릴 때 그냥 막 물기 있는 대로 막 그대로 버려버리고 음식물 묻은 거 그냥 그대로 버려버리고 막 결혼해가지고 한 5, 6년 이상은 분리수거를 한다고 한답시고 제가 좀 잔소리 하니까 한답시고 이렇게 버려놓잖아요. 이렇게 가져가면은요 그 안에 쓰레기가 다 들어있어. 분리수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쓰레기를 다 던져놓은 거야. 그래서 가서 분리하달라고 하다 보면은 쓰레기통을 같이 들고 가야 돼. 쓰레기통에 버릴 거, 분리수거 할 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관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많이 좋았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물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털고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이게 비닐 같은 거는 보통 태우는 데로 가거든요. 비닐 따로 하잖아요. 따로 하는, 태우는 데 하는데 물기가 묻어 있으면 다이옥신이 엄청 나와요. 다이옥신이 바로 그 고엽제 있죠. 월남에 파병됐던 그 군인들 고엽제가 물과 반응하면은 다이옥신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고엽제를 그 월남전 때 그 베트남을 정복하려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월맹군이죠 그때 그 숲이 많으니까 숲을 다 죽이려고 뿌린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가루인데 뿌릴 때는 물에 타서 뿌리거든요. 그래서 다 초토화시키려고. 근데 이 한국 군인들 중에 잘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겠죠. 그 당시에 70년대 그 더우니까 그걸 뿌리면은 시원하니까 물에 타서 뿌리니 그거 막고 이랬다는. 저희 어쩐 당숙이 그 월남전에 갔다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젊은 나이잖아요. 갔다 와서 결혼해서 애 낳는데 애들이 기형아되고 그 애가 낳은 그 손자까지도 영향을 받고 그런 정도로 아주 독성이 강한 게 다 욕시네요. 그러니까 물기가 묻어있는 채로 태우면 그렇게 돼요. 비닐을. 어쨌든 그 좀 분리수거를 좀 잘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참 잘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분리수거율이 높아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제가 영국에 갔었는데 영국에는 우리나라보다 엉망진창이에요. 걔네들이 거의 이거 뭐 이제 통이 한 통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깡통이고 페트병이고 종이고 한 통에 다 버려요. 한 통에. 우리는 플라스틱, 유리, 캔고철, 스티로폴 다 막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정착이 잘 된 나라예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보다는 훨씬 나아요. 외국보다는.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됐고요. 이제 토지 정책 227쪽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괄호 3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229쪽도 넘어가도 됩니다. 거기 괄호 4번 같은 거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230쪽에 토지 공개념 있죠. 토지 공개념은 뭐 참고로 보는 정도입니다. 그냥 지나가기에 섭섭해서 한 번 정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짜가 이 공짜거든요. 공짜가 사자는 이거죠. 공사, 공가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를 허용하잖아요. 사유재산. 사유재산제를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실 국가가 강력한 간섭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토지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에게 절대적인 어떤 권리를 인정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함께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제약을 굉장히 많이 가하는 편이에요. 근데 공적인 제약을 많이 가하면 많이 가할수록 어느 사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 사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가 좀 어려워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강력한 법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위헌 판결을 받거나 이렇게 폐지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토초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토초세. 들어보셨어요?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세금을. 그렇죠. 이게 20몇 년 됐으니까. 20년 됐으니까 어릴만 더 하겠네요. 네. 어릴만 더 하겠네. 이게 저는 이때 다 이제 대학생 때니까 이때는 다 알죠 이런 거를. 그때 이런 걸 다 공부하고 했으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내가 집을 짓고 사는 동네가 있어요. 1억짜리 토지만 얘기한 토지. 이게 막 옆에 막 도로도 생기고 여기 막 그 생태 공원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거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이게 1억 2천이 된 거예요. 1억 2천이. 근데 이거 도로 누가 놨어요? 대전시장이 놓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 자, 이거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땅값 올라가는 게 네가 노력한 거냐, 네가 노력하지 않은 거냐. 대부분의 이런 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 아닌 게 많아요. 자기가 노력한 거라면 당연히 자기가 가져가야 되겠지만 이러면은 환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거면 그러면 환수돼야죠.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의 이런 이기심을 간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거든. 근데 이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효용이 높아질 수 있는 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어떤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부족감도 있고 정육점도 있고 빵집도 있고 쌀가게도 있고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그 짓 해요? 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다. 지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한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딴 데로 가버리면 우리는 오히려 불편하죠.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기의 이기심으로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좋아지는 게 이게 자본주의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때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단점인 거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그 이기심을 간파를 못한 거죠. 아니 공평하게 나누라. 아니 생각은 좋지. 그럼 다 기분 나쁜데. 열심히 한 사람들 다 기분 나쁘잖아요. 자 어쨌든 생각은 지금 다들 남의 거면은 환수하고 내 거면은 환수하면 안 되고 이런 건데 정상 지가 상승률이 5%에요, 5%. 전국 평균 지가 상승을 말해요. 근데 나는 20% 올랐죠. 그러면 초과 이득이 15%. 금액으로는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세율이 몇 퍼센트였는가 하면은 세율이 50%예요. 750만 원, 750만 원. 자, 나는 이 집에 살면서 난 월급쟁이 생활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세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한 달 근근히 그냥 월급 받아 생활하는 사람인데 1년에 한 번 나왔는 세금이 750이 나온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내려면 집 팔아야지. 집 팔아야지. 집 안 판다고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물납 있죠, 물납. 물납을 어떻게 해, 보통 이 세법에서 물납한다 그러면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물건으로
이거를 물건으로 다는 못 주니까 이론적으로 우리 지분 등기 하자고요. 국세청 해가지고 이렇게 지분 등기. 자, 내년 또 됐어요. 이제 내년 또 어떻게 또 지분 등기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지분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나중 되면 다 국가 거 돼버리죠. 이게 이제 사유재산제를 침해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국가 것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헌법, 이거는 이제 이거는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어요.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 들어보셨나요? 위헌 들어보셨어요? 위헌은 뭐예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간통죄 위헌. 그런 거는 금방 들어오지. 아니면 간통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왜 그래? 아, 신경 써야 된다. 저 상대방이 이제 배우고자 있으면은, 상대방이 배우고자 있으면은, 신경 써야 돼. 근데, 위헌하면은, 그 순간 효력 끝나는 거요. 위헌 때리면.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요, 어떤 법률을 위헌 때려버리면, 법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전혀 적용할 법이 없지 않아요. 그럴 때는, 위헌을 안 때리고, 헌법 불합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기한을 줘요. 국회에다가. 법을 만드는 국회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대체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효력이 없다. 위헌이다. 이렇게 하는 게 헌법 불합치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부과했던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부과할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혼란스러워지겠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이제 목숨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냥 내용은 위헌인데.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폐지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다 공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공개념이 너무 과하면 예, 사회주의 국가나 다름없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셔서도 개발이익 관수제도 이것도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공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공개념에서. 방금 이거 개발이익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다 공개념에서 나온 거고. 예, 그 밑에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토지 국유화법도 있고 초과 매수법도 있고 상세법, 직접 부과법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나라는 직접 부과법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들은 다 할 수가 없어요. 토지 국유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토지 국유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용 안 되겠죠. 예,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초과 매수법 이것도 우리나라는 위헌이 위헌. 우리나라 아까 왜 헌법 23조 3항 말씀드렸죠. 이거 이 23조 3항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한다 그랬죠. 그럴 때는 공공필요에 의해요.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때는 수용 사용 제한 이럴 때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해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이게 공공필요. 초과 매수는 더 많이 매수하는 거거든요. 더 많이 매수는 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넓은 지역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땅은 요만큼인데 개발이익은 그 주변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주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초과 매수하면은 필요 없는 것까지 매수한다는 얘기죠. 필요 없는 것까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헌이 위헌. 그다음에 상세법 있죠. 예, 상세법은 이런 거예요. 예, 이게 땅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이렇게 가면 여기가 편입이 돼요. 여기는 편입이 안 돼요. 그러면 땅값 올라갈 거 아니에요. 땅값 올라가면 이거 보상할 때 올라갔는 만큼을 까고 보상하는 거예요. 까고 보상, 까고 보상. 여기 땅값 올라간 거 있으면 까고 보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이 위법. 네, 이거는 초과 매수는 위헌이 위헌.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이거는 위헌 위헌. 이거는 어디서 금지하고 있는가 하면은 공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공치법에서 얘는 얘대로 보상하고 얘는 따로 환수하라 그래요. 따로 환수해라.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부과돼요. 요거는 요거대로 보상해주고, 예, 여기는 따로 환수해라. 근데 이게 잘 부과가 안 돼, 이게.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게 이게 이제 대표적이에요, 대표. 개발 부담금이. 직접 부과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개발 부담금이요. 개발 부담금. 됐나요? 자, 그런 정도고요. 예, 밑으로 내려가면은 괄호 3번은 삭제해도 되고요. 괄호 4번에 그 개발의 환수 수단 있죠. 그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에 개발 부담금 있죠. 이게 대표적이에요, 대표적. 그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개발액을 겨냥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위에 하늘색에 양도소득세 있죠. 우리 왜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양도차익이잖아요. 근데 그 양도차익이 대부분은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은 뭐 감면해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 뭐 짧은 기간 내에 뭐 이렇게 팔건 하면은 양도소득세 꽤 나오잖아요. 그게 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많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재산세도 이렇게 가액이 올라가면 재산세가 올라가니까 뭐 그런 거. 종부세도 다 세금에 의한 방법이고요. 근데 밑에 비조세적인 방법에는요, 개발부담금이 대표적인데, 그 밑에 그 토지비축제도 있죠. 토지비축제도는 그 지금 토지은행제도를 말해요. 토지은행제도는 미리 쌀 때 사두죠. 쌀 때 사두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게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국가 것이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수가 돼요. 예, 그리고 공영개발제도 있죠. 그 비축제도 다시 위에. 공영개발제도는 수용하는 거죠. 수용할 때 보상금 줄 때 어떻게 줘요? 예, 그 감정평가에서 준 그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평가를 해줘요. 개발이익을 배제 후 보상이에요. 그 다음에 간보율제도 이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어떤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옛날은 땅이 왜 뒤죽박죽으로 돼 있잖아요. 모양이 별의별 모양 다 있잖아요. 이런 데를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하는 거를 무슨 사업이라 그래요? 반듯반듯하게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그래요? 이 택지 정리 또는 농지 정리. 이거 안 하나요? 하잖아요. 반듯반듯하게 하는. 택지의 경우는 택지 정리. 농지의 경우는 농지 정리. 예, 이렇게 옛날 구시가지는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 구시가지는 모양이, 땅 모양이. 예, 이런 데 싹 밀어버리고 그냥 반듯반듯하게 한다고. 근데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땅이 지금 이런 요 모양의 땅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은 다른 땅으로 바꿔주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환지란 환지. 환지 들어보셨어요? 환지를 요 땅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땅으로. 여기 요 땅을 요 땅으로 바꿔준다고요. 근데 요 땅이 원래 100평이었거든요. 원래 평당 7만 원이었어요. 그럼 내가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죠. 근데 요 땅으로 바뀌면은 70평밖에 안 줘요. 근데 평당 가격은 10만원으로 올라가요. 되죠? 충분히 가능하죠? 왜 이렇게 적게 줄까요? 예? 일단 이게 뭐 평가액은 똑같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지금 이 나머지 30평으로 뭐 하려고요? 30평으로 뭐 하려고? 예? 지금 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용어를 조금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채비지라고 해요, 채비지. 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은 그 공사비가 발생하잖아요. 요 중에 요 땅을 분양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다들 이렇게 뗄 거 아니에요, 다들. 이 사람들은 다 떼면은, 30%씩 떼면은, 뭐, 이 부분이 남을 거라,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이제 누구한테 분양하겠죠? 분양해서 그 분양 수익금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사업비. 요 둘은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분양해가지고 사업비하고 요만큼은 이제 학교도 만들고 도로도 넓히고 하는 그런 땅도 있어요. 보류지. 요게 이제 30%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감보라 그래. 감보. 감해서 보상한다. 이것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예요. 지금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이게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택지 정리 안 한 상태에서 땅값 상승하는 정도하고 앞으로 차후에 이렇게 하면은 차후에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도. 그죠? 이게 이제 이것도 뭐예요? 이게 바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예요. 이거 다 100층 다 줘버리면 개인한테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 요거 환지할 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감보라는 게 그거예요. 감보. 자, 됐고요. 또 아까 TDR 있죠. 이것도 개발이익이 환수하는 장치가 될 수 있어요. 이쪽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개발이익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효과가 있죠. 이쪽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TDR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 정도 들어 이렇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다음에 이제 토지 비축 제도는 요거 우리나라에서는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죠. LH공사에서 합니다. LH공사에서. LH공사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요. 하나는 공공개발용이 있고요. 비축을 할 때 하나는 수급조절용으로 해요. 토지를 비축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LH공사에서 하고요. 여기에 토지은행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은행 계정. 토지은행 계정은 LH공사의 회계장부와는 별도입니다. 얘도 기업이기 때문에 얘가 사업하다 보면은 뭐 적자를 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섞여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독립된 계정을 따로 두고 공공 개발용하고 수급조절용 이렇게 나누어서 비축을 하고 있어요. 비축. 장래를 위해 대비해서. 근데 이 차이가 공공이란 단어 있죠. 공공. 공공이죠. 공공. 공공. 수용이 가능해. 이거는. 이거는 수용이 불가해. 불가. 수용할 수 없어요. 이런 목적으로는. 공공개발용은 수용이 가능해요. 공공. 공공필요에 의할 때는 수용, 사용 제한할 수가 있어요. 예, 나머지 이제 이거 협의 매수 가능하고요. 당연히 협의 매수, 이 협의 매수가 원칙이에요, 사실은. 협의 매수해서 안 되면 수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이제 이건 협의 매수를 하거나, 선매하거나, 요거 선매 가능하겠죠. 선매 들어보셨죠? 어떤 경우에 하죠, 선매는? 들어만 봐가지고는 시험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예?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그죠?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하기 전에, 시군구장이 허가하나요? 시군구장이 허가하기 전에 보니까, 그 땅이 내가 나중에 필요한 땅일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도시 계획 시설을 만들어야 돼. 그럴 때는 A가 허가해 주세요 했잖아요. B한테 팔라고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또 사는 사람이 신청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신청하는 거예요? 둘, 사는 사람이 신청해요? 파는 사람이 신청해요. 저 사람한테 팔겠습니다. 이렇게. 팔게 해주세요. 예, 그럴 때, 그 사람한테, 쟤한테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이게 선배예요. 내가 미리 사겠다. 이 사람이. 예, 앞으로 어차피 쟤한테 팔아봤자, 내가 다시 저거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미리 사는. 그런 게 선배잖아. 자, 어쨌든, 이런 선매, 이런 방식으로 뭐, 이렇게 비축을 하든 해야 돼요. 네, 요 장단점을 거기에 교재에서 세 가지씩 체크하면 돼요. 장단점. 장점의 세 가지. 적시에 저렴한 가격, 요거 있죠. 미리 쌀 때 사두잖아요. 쌀 때 사주기 때문에 적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계획적인 개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두 번째, 무계획적인 개발을 막을 수 있다.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까 개발이익을 사유환수 이거 말씀드렸죠. 쌀 때 미리 사두기 때문에 땅값 올라가는 게 전부 다 국가 것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단점은 비축이 한두 필지 비축하는 거예요. 대량으로 비축하는 거예요. 대량으로 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묶여 있어야 돼요. 장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비용이 묶여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까지 두 번째 줄에서요.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토지 관리 행정.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관리 못하면 어떻게 돼요? 관리 못하면 불법 점유가 돼요. 불법 점유. 그럼 불법 점유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사람들 내보내는 게 또 골치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 불법 점유. 다음에 3번에서는 투기. 투기자 역할. 자, 이게 직접개입, 간접개입이에요. 직접개입이죠. 수요자로 등장하는 거죠. 자, 큰 손인도 이만저만 큰 손이 아니죠. 멀쩡하던 토지시장에 큰 손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썩들썩거리겠죠. 예, 바로 그거예요. 투기를 조장합니다. 투기 조장. 예, 그렇게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돼요. 예, 기억할 때는 키워드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학교에서 지금 그 뭐 숙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코넬대에서 개발한 뭐 학습법이다, 교수법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왼쪽 페이지 어떤 내용이 있어요. 본론 이 본문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름에는 태풍이 불거나 가뭄이 있고 그래서 태풍 홍수가 나는 걸 방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왼쪽 페이지에 읽은 것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명사를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 가뭄, 뭐 또 저수지, 뭐 댐 이런 단어들 이런 것만요 오른쪽에 적는 거예요. 문장이 길잖아요. 긴데 단어 몇 개만 적으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쭉 연상이 되겠죠. 그거예요, 그게. 예,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요새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그런 아이디어인지 다들 그렇게 이제 이 선생님들도 교육 받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이 내용 많은 내용을 다 기억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되는 단어들을 몇 개를 기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어 몇 개만 가지고도 내용이 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 요령이에요, 요령.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훈련이 있어, 스킬. 그런 스킬을 이제 제대로 습득을 하면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쉽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핵심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필기할 때도 딱 필요한 것들만 하는 거죠. 선매, 협의면서 수용, 공공개발, 뭐 이런 수급조절, 이런 식으로 단어를 써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234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35쪽 임대주택정책부터는 좀 쉬고 말씀드리겠습니다.